연방이 있대요. 해가 어쩌어쩌 나왔던 거 세상에. 해 나왔지 지금. 네. 자 예린아. 예. 해라 그랬으니까 여기 둘 중에 하나 넣어도 상관없죠. 1번하고 2번식 중에 뭐에다 넣을래? 왜 1번에다 넣을래? 왜 1번에다 넣을래? 얘를 1번에다 넣는 이유는 얘 1번에다 넣으면 A값이 나올 거거든. 문제를 보고 해석해야지. 그 정도 판단해야 돼. X 대신에 마이너스 3A, Y 대신에 2A 넣는다고 가정하고 넣은 모습을 상상을 해봐. 상상. 나의 미래의 배우자를 상상하듯이 상상하는 거야. 어? 오똑한 코에, 어? 주옥 같은 그 뭐야, 저기 뭐냐, 그 콧날, 그 날카로운 콧날에, 샤프한 그 뭐야, 눈빛에, 어? 그런 여자, 아니, 눈빛 안 되지. 샤프한 턱선. 왜 터프한 턱선, 그 45도 그거? 그걸 이제 상상을 해봐야 돼. 그럼 봐봐. X 대신에 A가, A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Y 대신에도 뭐 A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A에 대한 1차 방정식 하나 나오겠지. A가 나와. 나오겠지. 그걸 상상해봐. 그럼 1번에다 넣을까? 2번에다 넣을까? 당연히 1번에다 넣는 거지. 그럼 A값 나오겠지. 그럼 X값 나오고 Y값 나오겠지. 그거 어디다 쑤셔놓어? 2번에다 쑤셔놓으면 뭐가 나올 거야, 이번에? B. B가 나와. 얘는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거. 그런 거 판단조차를 니들이 하라고. 방정식 불변. 얘가 구해줘. 얘들아, 안 해줘도 될 것 같아. 이 정도 껌이지. 쫙쫙 씹어버리지. 주영이도 구해줘, 이거? 아니. 괜찮죠?